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호피석 산지는 아니지만 가끔 백호피석, 흑호피석, 다양한 종류가 가끔씩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장소인데요. 혹시나 하고 이렇게 또 한번 와 봤습니다. 여기에는 변화석 종류, 다양한 수술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문양석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올 장마로 인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근탐을 하고 있는데요. 호피석과 단풍석 비슷한 그런 수석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수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활동을 안 하지만 30년 전에는 수석 열풍이라고 그러죠, 열풍. 한때 그랬나 봅니다. 저도 오늘 또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얼음이 지금 이렇게 보면 얼음이 얼어 있죠. 얼음이 저희 고장은 매우 추운 그런 고장입니다. 특히 이런 이제 청호석 같은 이런 종류의 돌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청호석. 오늘 제가 뭘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호피석 산지가 아니에요. 호피석 산지가 아닌데 오늘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날씨가 추워서 물을 뿌렸더니 얼어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문양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양각인데 보면 이 단풍이 이렇게 들어있는 늦가을 모습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산 능성에도 보면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곱게 들어있죠. 이런 모습이고요. 뒤를 한번 볼까요? 뒤에도 보면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네, 단풍, 늦가을 단풍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아마 수석을 모르시는 분도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 수림이라고 그러죠.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듯한 이렇게 높은 산에서부터 이 단풍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빨갛게, 노랗게, 이렇게 여백이 꽉 차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여기서, 호피석을 석점을 봤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서 자갈에 물을 한번 뿌려 볼게요. 이렇게요. 변화가 잘 먹은 호피석이에요. 이렇게. 네,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보네요. 무지하고 그렇게 떨어진 곳은 아닌데요.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물고임도 좋고요. 변화처럼 이렇게 여기가 호수처럼 이렇게 푹 파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호피석인데요. 적은 녀석은 아니에요. 적은 녀석은 아닌데 색깔도 아름답고요. 무주에서 나오는 호피석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쁘죠? 색깔이 예뻐요, 색깔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도 예쁘고, 물이 고이는 그런 녀석이에요. 뭐, 입속으로 봐도 되고요. 이렇게 수반 위에 이렇게 올려놔도 될것 같고요. 색깔이 너무 화려하네요. 백호피석.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녀석도 봤어요. 작은 녀석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뭐 가져갈 뭐 수석은 아니지만 요 녀석 한번 보십시오. 요 녀석 황색과 백색이 잘 어려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예쁘게 보이죠? 아, 이 녀석 때문에 내가 여기는 무주가 아닙니다. 무주가 아닌데 아마 새로운 곱해서 또 산지가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 단풍석과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저는 문양석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기보다 뒤쪽이 더 아름답네요. 그렇죠? 이렇게 뭐 자대 깎아서 올릴 도로는 아니지만 정원에 두고 감상할 만한 그런 녀석이네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봤고요. 또 한번 뭐가 있는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런 녀석이 아 손이 되게 시렵네요. 엄청 시려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를 이렇게 이런 형태입니다. 아 너무 예쁜데요. 오래간만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요 크게 바쁜 거는 없지만 이만저만하게 이렇게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습 활동을 잠시 멈췄었습니다. 멈췄고 앞으로는 이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탐색 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좀 더 이곳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손이 시리죠. 앞으로 더 추워진다고 그러는데요. 저 위에까지 꼼꼼하게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